자, 치유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신비로운 힘으로 이루어진다. 그 자연 치유를 이루는, 치유를 이루는 그 신비로운 힘을 우리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그 자연 치유력이라는 그 힘은, 신비로운 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자연, 그 신비로운 힘은 전지 전능하다.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이다? 아, 사랑이다. 뭐가 합해진 사랑이다? 진선미가 합해진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자연, 그 신비로운 힘, 힘이 방해를 받으면 우리 유전자는 꺼지고 만다. 예. 그래서 그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지려면 그 신비로운 힘, 자연 치유력, 생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전자를 살리는, 다시 켜서 회복시키고 살리는 힘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다. 그것은 사랑이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반대편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켜진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리는 힘. 그 꺼버리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예. 진선미의 반대쪽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꾸 사람을 속이면서. 아, 그 다음에 또 선의 반대편은 뭐예요? 악입니다. 아, 악한 생각을 하지 말자. 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악한 일을 당하면,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면 기가 막혀야 막혀요. 막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냥 힘이 쫙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여러분이 그 힘이 쫙 빠질 때, 그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팍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은 생명에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치유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반대편은, 예, 더럽고 아니고 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더럽고 아니 꼬운 꼴도 너무 많이 봐. 아, 참 요즘, 예, 요즘 막 텔레비만 켜놓으면 자꾸 유전자 꺼지려고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면 안 켜요. 예, 그런 거를 여러분이 너무 투병하는 기간 많은 그런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그 뭐 내가 TV를 보고 열받아 봐야 내 유전자만 꺼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차단하세요. 여러분 투병에는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TV만 켜면 어떤 걸 봐야 돼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봐야 돼. 여러분 투병 기간 동안 절실히 그렇게 선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꾸 옛날에 있었던 억울한 일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생각하기 싫어도 자꾸 어떻게 떠올라요. 아시겠죠? 떠오를 때마다 널름널름 하지 마세요.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반응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억울한 일, 섭섭했던 일, 예,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 유전자가 안 켜져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무엇이다? 선택이다. 자, 그래서 이 자연계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무엇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유전자. 이런 성결정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암컷을 수컷으로 수컷 물고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다. 그런데 이런 힘은 무엇에 의하여? 필요에 의하여. 그 필요는 물론 물고기들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서 모든 생명체들을 다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신비로운 힘의 주인에게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이 그 하나님의 필요와 맞아떨어진다면 그건 끝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얼마나 하나님의 필요와 여러분의 필요가 함께 맞아떨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죠. 미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나에게도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두 필요가 맞아떨어지면 그거는 끝내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 이 자연계에는 놀라운 그 신비로운 힘이 있다.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힘의 본질은 사랑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네, 사랑이시죠. 자, 시간에는 이것도 이제 신비로운, 이번 245기는 이 신비로운 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금 계속 해볼까 합니다. 자,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지능이 있다라는 말은 식물도 뭐예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식물이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 꼭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왜 이 어떤 식물학자들 간에는 식물 지능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비로운 힘, 이것은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그렇죠? 왜? 전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힘의 존재를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런 힘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과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주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아, 영어로 하면 cosmic. 우주를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cosmic. 코스모스.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 근데 OS를 빼고 cosmic 그러면 우주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cosmic intelligence는 이게 지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어떤 지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의 성도 어떻게 이 우주 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능만 있어 가지고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즉 유전자를 실제로 꺼진 유전자를 켤 수 있고 켜진 유전자를 어떻게 끌 수 있어야만 유전자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주지능이라는 명칭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 뭐가 있어야 되겠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주적 지능보다는 뭐가 있는 게 좋아? 사랑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신비로운 힘은 우주적 사랑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우주적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 진선미가 있다. 진선미가 있다. 이거를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를 이게 식물의 지능인지 우주적 사랑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식물이고 잎사귀고 이게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잎사귀에 붙어가지고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이 식물이 풍성하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근데 만약 이런 식물이 풍성하지 않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냐? 이 식물이 멸종 위기에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 애벌레가 붙어가지고 다 갉아 먹어버리면 멸종이 더 빨리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우주적으로 이 식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못 갉아먹게 해야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식물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뭐가 맞아져. 네. 생태계 균형이 맞아서. 네. 맞아져.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어떤 사랑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랑이 그 희한한 우주적인 힘은 사랑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벌레가 딱 올라붙으면 이 잎사귀는 애벌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무슨 잎사귀 하나가 어떻게 애벌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 누가 먼저 알아야 돼? 우주지능이 알아야 돼. 우주적 사랑이 알고 자, 이 식물을 보호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식물 자체들은 자기들이 멸종위기에 있다는 거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건 사람들이 그거 참 재밌네. 식물에 지능이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수박 겉핥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딱 붙으면 이 잎사귀가 다 세포 안에요. 그렇죠? 세포라면 그 세포 안에 뭐가 여러 종류의 뭐가 다 입력이 돼 있어. 유전자들이. 그런데 그 식물 세포, 잎사귀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있느냐고 하면 만약의 경우 이 식물이 그 지역에서 멸종위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애벌레가 붙었다면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필요 때문에 이 신비로운 힘이 유전자를 켭니다. 무슨 유전자를 켜냐고 하면 이 애벌레들이 먹으면 섭취를 하면 이 잎사귀를 갉아 먹어서 그 물질을 섭취하면 애벌레들이 배탈이 나요. 배탈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자, 이 우주적 사랑이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꺼져 있는 이 애벌레로 하여금 배탈나게 하는 그런 독소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 켜줘야죠. 식물 자신이 자기 유전자를 켤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자신이 암세포, 여러분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지금 현재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켤 수가 없듯이 우린 알아도 못 켜. 알아도 못 켜는 이유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켜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켜지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힘을 받아야 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못 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은 있어.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식물들도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뭐예요? 없죠. 그래서 자,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아하, 이 지역에서는 이 식물들이 지금 멸종위기에 있으니까 보호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 애벌레가 딱 붙으면 갉아먹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우주적 사랑, 우주적 지능을 가진 이 존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창조주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자, 창조주가 드디어 무엇을 보내서 우주적 사랑, 사랑이 뭐니까?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 사랑 속에 진선미,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 바로 생기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라. 그렇죠? 그래서 다 켜주면
그 잎사귀를 갉아 먹으면 뭐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독소하고 같이 먹어. 그러면 애벌레가 어떻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벌레가 배탈남. 지금 벌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구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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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잎사귀에 붙어 있지 못해요. 그래서 땅으로 탁 떨어져. 그러면 누가 와서? 개미들이 와서 이 애벌레를 잡아먹고. 놀라운 시나리오가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 이런 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있을 때를 이미 대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유전자에 어떻게 해요? 다 입력돼 있어. 그것은 마치 뭐가 같아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다면 이미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알고, 무엇이 알고? 우주지능이 알고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유전자를 준비해 두고, 그래서 그 유전자만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여러분 암세포를 다 죽여서 치유될 수 있도록 다 해놓았다. 다 준비가 다 돼. 뭐예요? 이따카에. 이렇게 돼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지금 박수치는 순간이야말로 유전자 팍팍팍팍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팍팍팍팍 강화되는 거죠. 그렇게 그 방향으로만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돼요. 그 선택의 대상이 증오, 분노가 아니라 뭐예요? 용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요.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가운데 잎사귀를 이렇게 갈가 먹으면 이 근처 양쪽에 있는 잎사귀 세포 안에 또 창조주가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준비해 놨냐고 하면, 어떤 묘한 화학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공중으로 향기를 뿜듯이 뿜어요. 자, 여러분, 장미꽃이 향기를 뿜으면 뭐가 와요? 애벌 나비들 찾아와요. 찾아와. 아시겠죠? 그런데 그 향기를 뿜을 때는 뭐는 안 찾아오게? 말벌들은 안 찾아옵니다. 네. 그런데 이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기가 있어. 그거는 우리 사람이 아직도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낼 수 있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게 하는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다니까. 끝내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이 식물의 잎사귀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준비가 다 미리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더 감동적인 것은 이렇게 하찮은 식물의 잎사귀 하나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건을 하물며 우리 뭐요? 사람은 얼마나 확실한 준비를 해놨겠냐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면 이 향기가 뿜어져 나, 유전자가 탁 여기서 갈가 먹으면 창조주가 이 생기를 여기다 보내가지고 이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기 물질을 생산해서 공중에다 뿌리면 말벌들이 야 냄새 좋다 하고 와 보니까 뭐가 있어? 아, 애벌레가 있거든. 그 애벌레들 잡아먹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우주지능, 우주적 사랑, 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의 지능으로 돌아가 버려? 식물의 지능으로 돌아가 버려. 이야, 식물들이 참 똑똑하네. 아, 이 식물들도 지능이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현상은 우리 인간 사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시골 할머니가, 딸네 집에 외손자를 보러 왔어. 그 외손자가 이제 아빠가 사다 준 리모트 컨트롤, 그렇죠? 원격 조정해서 갈 수 있는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를 할머니한테서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근데 할머니는 그 장난감 자동차가 차가 어디로 가는지 좌회전하는지 우회전하는지를 누가 조정하고 있다는 거? 네, 손자가 조정하고 있다는 거는 몰라. 이 할머니는 왜 몰라요? 전파 조정. 할머니에게는 그 전파가 신비로운 힘입니다. 그 전파를 보내서 그 장난감 자동차가 좌회전하고 후회전하고 이렇게 할머니를 뱅글을 돌아서 손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뭐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보고 뭐라 그러게? 야, 참 서울 장난감들은 머리도 좋다. 힘의 존재를 모르며 결국 장난감이 똑똑한 장난감이 되어버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런 책도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과학자들은 제가 볼 때는 누구 수준으로 보면 돼요? 시골 할머니 수준으로 보면 돼. 아시겠죠?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우주적 지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적 사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식물을 창조한 이 창조주는 이 식물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잖아. 멸종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어. 그런 보호하는 행동을 뭐라 불러요? 사랑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우주적인 뭐가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시고, 이야, 이 우주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그 순간이,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야,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찮은 식물 한 그루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거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치유가 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은 대단해. 자, 그래서 물론 이거를 봐도 그렇고 물고기의 성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다 뭐예요? 그 물고기가 멸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랑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어저께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자,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면 이 우주적 신비로운 힘을 사용해서 이 T세포들을 이끌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암세포 쪽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그리고 이 신비로운 힘으로 이 T세포 안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 특히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그 신비로운 힘으로 다시 어떻게 또 착 켜줘서, 켜주면, 여러분, 이 T세포들이 동글동글하던 이 T세포들이 이렇게 됩니다. 아, 길쭉, 넓적해져. 아시겠죠? 이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막 생산해서 이 암세포 쪽으로 막 뿌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켜져가지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려요?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세포가 죽네? 그러지 말고, 야, 신비로운 힘, 그 힘이 내 암세포를 죽이고 있구나. 그 신비로운 힘은 나를 뭐 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지라도 어떤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다 회복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이미 여러분의 세포 안에 유전자로서 입력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자, 유전자는 다 준비되어 있어.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치유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선택이 필요해. 선택, 무엇을 선택을 하면? 아, 사랑을 선택을 하면, 신비로운 힘을 선택을 하면 그 힘이 와서 드디어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자연 치유가 뭔지 확실히 아시겠죠? 예, 이거 하는 게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예, 뉴스타트다. 예.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최첨단 21세기 최첨단 유전자 의학의 이 첨단으로 첨단적으로 증명된 학설이다. 그래서 이 타임 잡지에서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네? 보면 자 당신의 your Why는 뭐예요? 왜? 그렇죠? 왜 you are 당신의 DNA 유전자는 여기 보면 you are 당신의 뭐 운명 destiny 운명입니다. 운명이 요 부분은 아닌가? 이때까지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가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나는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뭐예요? 운명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 왜? 운명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때 그게 운명이지. 근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변할 수 있더라. 그러므로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무슨 과학? Epigenetics라는 과학입니다. 여기에 Epigenetics. Epigenetics라는 말은 유전자 의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피가 붙은 것은 후성이란 말입니다. 후천성. 옛날에 우리 의사들은 모든 유전자는 선천성이다. 선천적으로 결정되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니까 선천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받았더라도 그 유전자가 어떻게?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식 중에는 또 백혈병에 걸렸을 때는 무슨 이식을 합니까? 골수 이식을 합니다. 골수 이식. 그런데 골수 이식을 이제 남의 골수를 받아서 그 이식에 성공해도 문제가 따라옵니다. 왜? 내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그 암세포를 색출해내 가지고 죽이는 이 T세포가 돌아댕기다가 아이 골수가 내 게 아닌 것 같아. 그 이 T세포는 남의 거, 내 거냐 남의 거냐를 구별하는 능력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골수 받은 이식 받은 골수를 어떻게 공격을 해요. 공격해서 골수를 자꾸 파괴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류의 이식을 받더라도 이 그런 거부 반응이라 그럽니다. 거부 반응은 T 세포가 가서 너 보니까 우리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공격해서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식해놓은 게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무슨 약을 줘요? 네, T세포를 억제해서 그런 거부 반응을 하는 공격력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런 약을 뭐라 불러요? 면역 억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죠? 면역 억제제. 그 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돼요. 정말 힘들죠. 그러면서 면역이 어떻게 계속 억제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T세포가 이식된 장기를 보고 장기에 뭐를 보고 이거는 우리 거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네?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를 다뭐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공격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공격을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의 거라도 어떻게? 아, 지금 이거를 공격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수술한 게 다 망가져버려. 그럼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T세포가 그 이식받은 장기나 골수를 공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왜 그렇게? 같은 피라스 그런 거. 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자, 그 신비로운 힘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야. 이 사랑이 우리를 생하게 해. 살아있게 해. 아시겠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고 이 사랑 쪽을
강력하게 계속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T세포도 뭐라 그럴까? 나 유전자가 조금 다르지만은 둥글둥글하게 어떻게? 에,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며? 감싸주며 같이 살아보자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약으로만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에서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가지고 면역제제를 계속 먹고 시달리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성함이 이태근 씨라는 분인데, 저는 익산에 살고 있었던 분인 줄 알았더니 임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분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더 이상 면역제제를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보다 정말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한 생활하고 마음도 비우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의 T세포들이 그분의 뭐예요? 이식받은 남의 신장을 더 이상 어떻게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 예. 그런 분들이 그분 한 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 분 돼요. 그리고 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자신의 조직을 공격해서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고 특히 피부를 공격하면 뭐가 돼? 예? 아, 건선 또는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이 돼. 그거는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자신의 피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의 마음, 진선미, 용서하는 마음, 부정적이 아니고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T세포가 순해져. 그래서 이 자가면역병이 제일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어떤 순간이야? 미워 죽겠다. 미우면 뭐겠다요? 죽겠다야. 그러면 죽겠으면 병은 악화될까요? 좋아질까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어떻게 how the choices you make 여러분이 하는 당신이 하는 그 choice 선택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can change 뭐라고요? Your genes. Your genes는 당신의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new start를 하시겠다는 이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요, 위대한 선택이요, 아, 놀라운 선택입니다. 놀라운 선택을 한 이상 여러분에게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힘나요, 안 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암이 막 퍼져나가는 상상. 그런 거 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극도로 해로운 거예요. 무슨 생각해야 돼요? 그 신비로운 힘,
사랑의 힘이 들어와서 내 꺼져 있는 유전자들 막 켜주고 있어. 그거를 상상을 하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 상상이라고 그럽니다. 적극적으로 상상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을 항상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는 시간. 그러면 이겨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아이고, 이거 거부 반응 때문에 다 또 이식 받은 골수가 다 또 새로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히 내 T세포가 거부 반응을 하고 있는 내 T세포가 그래서 내 T세포가 순해져서 더 이상 거부를 활발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게도 되게 되어 뭐예요?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내 피부를 공격해서 내 이 건선도 같은 그런 내 자신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여러 종류의 질병들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 특별히 어떤 선택에 따라서 내 마음, 내 내면의 생각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뭐를 알게 됐어요? 우주적 지능, 이것을 우주적 지능이 바로 전지입니다. 그렇죠? 전지. 그리고 이 우주적 사랑이 바로 힘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전능, 뭐예요? 전능함. 결국은 신적인 차원을 무슨 차원이라고 불러요? 흔히 초인간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힘, 신비롭다는 말은 인간 차원을 어떻게 초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인간적 또는 무선적 초인간적 또 무슨 단어가 초자연적 이 초자연적 유전자를 조절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신 무엇을 조절하고 있는 봤잖아요. 노란색 잊어버렸구나 또. 그렇죠? 그 노란색 물질 뭐더라고요? 예? 네? 뭐? 며칠기. 예. 네. 이 며칠기를 유전자 스위치에 갖다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그 전지전능한 우주적 지능, 우주적 뭐예요? 사랑. 그 신비로운 사랑의 힘. 그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뭐 걱정만 하게 맨날? 음식 걱정만 해요. 운동 걱정. 그거 빠지면 안고 없는 뭐예요? 뉴스타트가 안고 없는 지팡이 돼버려. 뉴스타트의 안고는 무엇이구나 알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주적 사랑이구나. 네.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으시는 분이 결국은 면역력이 강화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면역력만 강화되면 더 이상 재발할 필요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안고가 빠지면 여러분 그 안고는 없는데 찐빵만 있으면 그거 오래 가요?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몇 개 먹으면 지겨워. 그
그래서 안고가 같이 있는 그것은 신비로운 힘이 같이 하는. 그거 빠졌는데 건강식하고 운동한다, 맑은 고기, 그거 다 지겨워요. 근데 그 안고가 있을 때, 그 생기, 자연 치유력, 신비로운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뉴 스타트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전혀 다른 종일까요? 본래 집돼지와 산돼지는 같은 걸까요? 네, 같은 겁니다. 집돼지는 본래는 산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돼지를 가축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돼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오래 키우면 점점 더 집돼지 같이 변해요. 그러면서 이 산돼지의 특징이 뭐예요? 예, 이 송곳니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왜?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이 송곳니가 필요가 없어. 송곳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지들? 흙도 파헤치고 도토리도 흙 속에 묻혀있는 도토리도 꺼내 먹고 버섯도 캐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크면 이게 거추장스러워 그렇죠? 필요가 없어져. 그러면은 점점 그 송곳니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송곳니를 자꾸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그러다가 송곳니가 거의 없었죠. 없어진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산으로 보내면 집돼지가 무슨 돼지가 될까? 산돼지가 돼요. 왜? 이제 주인이 음식 갖다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땅을 파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3개월 지나고 또 그렇게 1대죠. 이민 1세대지. 그렇죠. 이민. 그 다음에 이제 또 6개월이 지나면 이민 2세대가 태어나고 이제 3세대가 지나면 9개월 내지 1년 이렇게 지나면 짜잔 하고 탁 이렇게 아주 완전한 산돼지가 돼버려. 아시겠죠? 그런데 완전한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돼지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한 50년 예, 네. 겨야 그래서 계속 새끼를 나와야 돼. 그럼 요건 뭐를 얘기합니까? 50년 걸려야 된다고 얘기합시다. 그렇죠? 아직 그건 누가 정확하게 해보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도 한 50년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이 집돼지를 산으로 데려가면 1년 만에 집돼지가 산돼지로 돌아가. 이 소식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에요? 이런 거를 눈치를 딱 채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신성님, 눈치 못 채서요? 예, 찰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예. 저희가 암세포가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암세포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게는 더 금방. 오, 눈치챘다! 그죠? 눈치챘다. 자, 눈치챘어요. 대답이 뭐냐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돼가지고 암덩어리를 형성하고, 이렇게 암 진단을 받기까지는요, 수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암 걸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벌써 적어도 뭐예요? 3, 4년이 지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상 건강한 세포가 정상 건강한 산돼지가 비정상적인 환경에 들어와서 그렇죠? 산돼지는 어디가 정상적인 환경이요? 산 속입니다. 그런데 집에 왔으면 이건 비정상적인 곳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서 암에 걸린 거예요? 집에서 암 걸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왔어? 산으로 왔다 카이. 아시겠죠? 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환경에 둘러싸였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을 보고 좀 좋다 그러세요. 아, 여기 정말 좋다. 네? 여러분 우리 센터 현관 밖으로 딱 한 걸음 나서면 뭐예요? 숲이 그냥 쫙 퍼져 있고 한 몇 발짝만 나가면 또 뭐예요? 이야, 설악산 그 곤금성 봉우리들 저기 멀리 보이는 공룡능선. 이야, 여기 정말 좋네. 이럴 때 힘을 받는 거예요. 예. 네. 그거 뭐 그냥 아이고 또 오늘 또 운동해야 된다며. 아이고 운동하기 싫어라. 그 억지로 운동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여기 좋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집돼지가 집에 있는 것은 그거는 산돼지 측에서 볼 때는 그건 아주 변질된 비정상적인 돼지야. 그건 병든 상태야.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뭐도 없어? 세상에 송곳니빨도 없어. 네. 그래서 산돼지들이 볼 때는 집돼지를 부상할까 아닐까. 네. 네. 쟤네들은 도토리 맛도 못 보고 송이버섯 맛도 못 보고 그렇죠. 이 산돼지들 온갖 것 다 먹어. 자, 그래서 이 집돼지가 산으로 가면 1년 만에 산돼지가 돼버려. 즉 비정상은 정상적인 환경으로 가면 그 환경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금방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산돼지를 비정상적인 환경 산으로부터 잡아와가지고 집에서 키우면 50년 이상이 걸려야만 드디어 뭐예요? 집돼지 같은 빙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하면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정상적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돼서 암 세포가 될 수 있다.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좋아진 환경이 이 공기가 좋아져서 참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서울 공기 참 나빴는데 요즘은 괜찮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비정상 이건 집돼지입니다. 또는 이게 암 환자예요.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의 영향으로? 환경의 영향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상에서 비정상,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가 되기는 참으로 어려웠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렇게 비정상이 된 암세포도 뭐만 바뀌면 환경만 바뀌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가 생겨서 착 해서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적어도 2년, 적어도 3년 걸리는데 뉴스타트를 해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뭐예요? 정상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 자, 이 돼지의 경우에는 환경이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이 변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이 코끼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송곳니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지고 송곳니가 없어지는 것처럼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상아가 없어져요. 상아가 없어져요.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 자, 무슨 이유일까? 그런데 최근 상아 없잖아요. 그렇죠?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었다. 뭐를 만드는 유전자? 상아 만드는 유전자. 왜? 왜 그렇게요? 예?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코끼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상아 때문에. 이 밀렵꾼들이. 그래서 요즘 아프리카는 이 코끼리 못 죽이게 하려고 중무장을 한 그 군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총질하고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야, 상아가 안 보이잖아요. 이 코끼리가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총소리가 빵 났단 말입니다. 코끼리도 무서워서 확 도망갔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없어. 나중에 사람들이 가고 난데 그 코끼리 시체에 가니까 뭐가 잘려나고 없어? 상아 잘려나고 없어.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상아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 상아가 뭐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외부적으로는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꼭 같은 서식지야. 그런데 뭐가 바뀌어서 코끼리에? 생각이 바뀌어서. 상아가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 근데 상아가 클수록 죽어.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선택입니다. 코끼리들이 상아를 나지 않도록 할 재주는 없어. 그러니까 코끼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이게 상아가 없어야 사람들이 안 잡지, 멸종이 안 되지. 이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암이 퍼져가지고 악화되는 상상을 하는 것은 독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상상만 해야 돼? 그렇지. 아, 강의 들은 바에 의하면 내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무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내가 낳는 생각. 그래서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생각. 용서가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 기도라도 하고. 예. 네. 그런 적극적인 내, 그러니까 이 코끼리들은 외부적 환경은 변한 게 없지만은 뭐가 변한 거예요? 생각이, 내 내면의 생각이 변한 거야. 즉, 내면적 환경이 변해서 그렇다 이거죠. 예.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외부적 환경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네, 내면의 환경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을 항상 잘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냐? 네. 이거를 여러분이 부지런히 검토해서, 아, 내가 또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딱 그걸 발견한 순간, 어떻게? 예, 네.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걱정을 막 두퍼서. 예? 아, 이거 또 안 퍼지면 어떡하지? 그 순간, 뭐요? 걱정을 막 두퍼서. 예? 싸워야 돼. 노래 부를 게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 하하하하하. 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부정적인 내면의 환경과 어떻게 싸워야 됩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면 질질질질질질 끌려당기다가 결국은 한참 끌려당기다가 보면요. 안 아픈 것도 아파집니다. 소화 잘 되다가도 어떻게?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제발, 과거에 좋지 않았던 그런 옛날 생각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거부하시고, 정말 그 진선미의 생각, 사랑의 생각을 선택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